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292쪽입니다. 자, 진도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정상을 탈환하고 내리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머릿속에서 늘 워킹하시면서도 이런 것들이 중요했지라는 그 잦은 생각을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는 잘 이해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죠? 그냥 멍하니 있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생각하고 이러면 안 돼요. 늘 여러분은 계속해서 꿈을 꾸시더라도 수험생의 그러한 어떤 공부하는 방향으로 늘 집중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292쪽의 관계사 파트 되겠습니다. 자, 관계사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관계 대명사 있죠. 그죠? 관계 대명사. 그리고 관계 부사. 일단은 여러분 그 처음에 앞 진도에서 베스트 30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대명사를 쓸 것이냐 관계 부사를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시험 문제의 출제 포인트 중에서도 단연코 별표 3개짜리입니다. 관계 대명사라는 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기능이니까 대명사의 기능이 뒤에 나오는 절 속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완전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 부사 그러면 얘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 부분은 완전한 문장의 패턴을 이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대명사라는 걸 공부하고 왔잖아요. 대명사 그러면 반드시 격이 변화를 하는데 주격관계대명사 후, 소유격관계대명사 후즈, 목적격관계대명사 훔 이렇게 나눠놓고 있어요. 관계대명사가 그 모양새가 바뀐다는 것은 당연히 시험에서 그 모양새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사용했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를 가장 기초적인 거 좀 한번 만들어 볼게요. I have a girlfriend. 자, 나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Boyfriend, girlfriend. 그리고 and she works for the company. 자, IBM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썼어요. 그러면 나는 여자친구가 있으며 그리고 그녀는 IBM이라는 회사에서 일합니다. 이때 and라는 접속사와 she라는 개념을 이렇게 who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who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서 뒤에 동사를 이렇게 두니까 who 뒤에는 동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즈는 소유격이잖아요.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 I have a 역시 boyfriend 되겠습니다. 자, 나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his father 라고 써서 his father works for the company 라고 썼습니다. IBM 이라고 썼어요. 자, 나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IBM이라는 회사에서 일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and하고 his가 앞에 있는 a boyfriend는 his고 a girlfriend는 she니까 요걸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말이 뭐냐면 who's예요. who's 뒤에 보시면 father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who's 뒤에 명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위에 and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얘들을 지우고 who나 who's를 붙여서 I have a girlfriend who works for the company IBM 이라고 쓸 수도 있고 I have a boyfriend whose father works for the company IBM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who's나 who가 있는데 who 다음에 동사, who's 다음에 명사 이런 거 잘 보시고 대신 여기에서 who 앞에 있는 선행사가 단수면 여기도 단수의 동사가 나오고 복수면 복수의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라는 개념으로서 동사와의 수일치, 태일치를 이렇게
동사와의 수일치, 태일치를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검증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hom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whom에 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whom은 목적격인데, 목적격은 우리가 생략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I have a girlfriend. 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and my mother. 여자친구는 아무래도 어머니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남자친구는 아버지 마음에 들어야 되겠고, 그죠? 그래서 my mother, 어머니께서 likes her. 자, 그녀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죠? So much.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접속사 and와 her의 개념이 여기에 a girlfriend라는 개념의 선행사와 연결시켜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긴 대명사인데 주어 동사 목적어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녀석이 선행사와 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빼고 여기에 뭘 쓴다? 그렇죠. whom을 씁니다. whom을 써요. whom이라고 쓰면 나는 나의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선행사를 향해서 수식하고 있는 개념들이 우리는 형용사절이요 관계사절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om 뒤에는 결국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죠. 그죠? whom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선행사 다음에 who, 선행사 다음에 whose, 선행사 다음에 whom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이렇게 쓰지만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which를 쓰거나 그죠? that을 쓸 수 있습니다. sorry. which는 선행사가 사물도 되고 동물도 될 수 있죠. 동물이나 사물을 선행으로 하는 명사가 앞에 있으면 앞에 사물이나 동물이 있을 때는 who를 쓰는 게 아니라 which로 받아요. 그리고 동사 이렇게 쓰고요. 이게 주격인데 목적격도 똑같아요. 생김새가 위치 그리고 주어 동사. 그러니까 사물과 동물의 선행사가 있을 때는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생김새가 같으니까 그것이 변화를 정확하게 하는 세 가지 모양이 다른 것들과는 별로 의미가 없겠죠. 다시 말해 이거의 동사의 수일치, 태일치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 빼고는 이 생김새를 선택하라고 하는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후즈라는 소유격이 있습니다. 후즈. 후즈가 나오면 역시 똑같이 명사가 나오는데 다만 이제 사물과 동물을 받는 후즈는 오브위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브위치가 되면 그 다음에 명사 앞에는 더명사를 씁니다. 이렇게 더명사를 써요. 그래서 of which 더명사의 형태로 이렇게 문장이 나오겠습니다. 자, 소유격의 후주 대신에 of which를 쓰면 명사 앞에는 뭘 쓴다? 더를 쓴다. 꼭 기억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후 대신에 됐을 수 있습니다. 여기 whom 대신에 됐을 수 있습니다. which 대신에 됐을 수 있습니다. 또 목적격의 which 대신에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that은 사람과 사물과 동물을 다 대표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라고 우리가 익히 배웠으며 그리고 여기에 사물과 동물일 때는 위치를 쓰는데 그 자리에 that도 쓸 수 있고 주격에 목적격에 that도 쓸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떠한 도표가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도표가. 자, 보시겠습니다. 관계대명사다 그러면 이렇게 항상 여러분이 그렸던 생각이 나죠.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구분 져주고 여기는 주격관계대명사, 여기는 소유격관계대명사, 여기는 목적격관계대명사. 이렇죠, 그죠? 여러분 교재에 어디를 보시냐면 292쪽에 하단부 보시면 됩니다.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되어 있지만 자, 주격은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를 쓰고 소유격은 후즈를 쓰고 목적격은 whom을 쓴다. 똑같이 who, whose, whom.
그 다음에 여기 동물이나 사물일 때, 동물이나 사물일 때는 여기 주격에는 which를 쓰고 소유격에는 whose도 쓰지만 예, 방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of which를 써서 소유격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목적격 위치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 사물, 동물일 때는 사람, 사물, 동물일 때는 이렇게 that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주격의 that과 목적격의 that이 똑같이 같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소유격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선행사를 가지고 있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마지막에 항상 붙어있는 게 있죠. 여러분 교재에도 보시면 292쪽에 하단부에 보면 선행사 포함해서 wha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선행사가 있는 것들을 수식하고 보충하는 것들이 이런 관계대명사라면 선행사를 스스로 가지고 선행사가 없어서 what이라는 게 이렇게 있죠. what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와 그리고 관계대명사 that의 차이를 골라라 그러면 얘는 선행사가 없는 것이고 얘는 선행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죠. 하지만 어떤 관계대명사든지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대명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뒤에가 불완전 문장이 나온다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다. 불완전 문장이 나온다.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what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I don't, 그죠? I don't tell you. 나는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I don't tell you. 난 너에게 말하지 않을게. What이라고 쓰고 you dislike. 저 사람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얘기해 주기도 바쁜데 보세요. 나는 너에게 말하지 않을 거다. 말하지 않겠다. 자, 너에게 너가 싫어하는 것. 그죠? 어떤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어 동사에 너가 싫어하다 무엇을 바로 여기 이제 것 이렇게 것이라는 의미로 the thing which, the things which의 개념을 갖는 것. 너가 싫어하는 것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명사절로서 불완전 문장이 되고 주동만 있죠. 목적어 없는. 그 뒤에 what이 들어가는 거죠. 불완전 문장은 똑같이 공통적이지만 얘는 선행사를 스스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얘들은 선행사를 반드시 구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할 점.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쓱 해볼게요. 관계대명사는 다 뒤에가 불완전 문장이라는 얘기를 지금 증명해 드렸습니다. 관계부사는, 여러분 관계부사는 자 이렇게 되겠어요. 네 개 있는 거 아시죠? Where, When, Why, How 이렇게 되겠습니다. So where 앞에는 the place, 장소 개념이 있고 when 앞에는 the time, 시간의 개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the region, 이유의 개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the way, how, 그래서 방법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들이 이런 건데 봅시다. This is the house. 자, 그 다음에 blank. I lived in my childhood라고 썼어요. 자, 내가 어린 시절에 살았다. 이 뒤에 보시면 주어 동사 일형식 문장에 완벽한 문장이 돼 있죠. 그러면 얘를 사물로 보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사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장소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where를 써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보세요. This is the house. 이렇게 쓰시고 This is the house 다음에 블랭크 되고 I lived in이라고 썼어요. in. 자, 이곳이 내가 과거에 살았던 근데 in이란 전치사는 이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이야. in의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 이 선행사에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시간적,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여기 문장에서는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니 장소 개념이 아니라 얘는 사물 개념의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위치를 씁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내가 살았었던 그 집,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불완전하게 남아있으면 관계대명사하라. 그리고 완벽한 절의 형태가 있으면 관계부사하라. 그래서 결국 내가 관계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 관대불완, 관부완전. 꼭 이오라고 했죠. 관계대명사는 불완전 문장을, 관계부사는 완전 문장을, 관대불완, 관부완전. 반드시 기억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교재 이제 292쪽에 1번 테마 보겠습니다. 문장 내 적절한 관계대명사 선택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당연히 관계대명사 문제풀이 3단계 먼저, 1단계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또는 동물인지 확인한다. 두 번째, 관계대명사 절에 올바른 격, 주격을 써야 될 거냐 소유격을 써야 될 거냐 목적격을 써야 될 거냐 확인한다. 주격을 쓰려면 동사가 있어야 되고, 소유격을 쓰려면 명사가 있어야 되고, 목적격을 쓰려면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된다. 기본이죠. 3단계, 선행사가 만약에 복수면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도 복수요. 선행사가 단수면 주격관계대명사 후 위치 뒤에 동사도 단수가 된다. 그죠? 그래서 선행사와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의 수일치, 태일치. 그죠? 주동 수태하듯이 선행사와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수일치, 태일치. 반드시 검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시 특수용법. 대시도 뭐 특수하다는 개념보다는 여기에 관계대명사 대시다 그러면 앞에 사람, 사물, 동물을 다 대신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요거죠. 전치사 위치 요렇게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치사 that 이렇게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관계대명사 앞에는 절대 전치사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철칙이 뭐가 있어요? 자, 이 위치는 쭉 쓰고 콤마 위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바로 이 that은 절대 문장을 쓰고 콤마 that 이렇게 계속적 용법으로 불가하다. 그래서 that이 절대 불가능한 거,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를 쓸 수 없다. 관계대명사 that은 콤마 that으로 계속적 용법 불가하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세 번째,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가 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전치사 그 다음에 위치가 나왔어요. 이게 앞에 이렇게 장소를 뜻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전치사 위치가 된다. 그러면 얘는 관계부사 where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여기 시간적인 개념이 딱 있다. 그리고 전치사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때 이 전치사 위치는 또한 when이라는 관계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관계부사는 전치사 위치의 개념에서 우리가 풀어가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실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관계대명사의 격, 주격 플러스 동사라고 써두시고요. 목적격 플러스 주어 동사라고 써두시고요. 소유격은 플러스 N이라고 써두시면 되는데, 거기 사물에, 도표상의 사물 보세요. of which, 더 명사. 명사 앞에는 정관사 반드시 더를 쓴다. 더 명사, of which, 명사 앞에는 정관사 더를 반드시 붙인다. 그래서 of which가 앞에 나와도 더 명사를 쓰고요. of which가 뒤로 나와도 그 앞에 명사는 더를 가지고 있다. 요게 포인트. 넘겨드십니다. 그래서 후나 whom이나 후주 같은 경우는 선행사를 사람으로 한다. 선행사가 대명사인 경우에도 종종 쓰인다. he who is honest. 정직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는다. 그래서 he who의 개념이 될 수 있고요. those who are honest 그러면 정직한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those who는 바로 뭐뭐한 사람들 이렇게 의미를 갖습니다. 자, 삽입절 별표 땅 두 개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판을 한번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관계대명사 삽입절이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적어도 every other year, 2년에 한 번 꼴은 출제되려고 하는 그 정도 성향이 됩니다. 보세요.
He 그 다음에 paid attention to the boy라고 했습니다. 자, pay attention to 관심을 보이다. 그가 그 소년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and I 그죠? thought 나는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느냐? that 그 아이는 그러니까 그는 누구냐? 제가 한번 만든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억만장자야. 그죠? billionaire 억만장자입니다. 그 억만장자가 소년에게 관심을 보였어. 여기는 그죠? 고아원이나 아니면 그런 곳. 그런데 나는 그 고아원에서 선생이든 원장님이든 나는 생각했어. 그 아이는 참 똑똑하다. 이렇게 he was clever라고 썼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아이에게 he라는 억만장자가 관심을 보이더라. 그렇죠? 세상은 공평하죠. 항상 여러분에게 뭔가 그죠? 부족하다 느끼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뭔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좌절하지 마시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잡으셔야 되겠죠. 지금요 이제 마찬가지예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앞에 있는 이 선행사하고 일치하는 거야. 그러면 바로 앞 시간에 우리가 바로 30분 전에 해봤던 것처럼 얘하고 얘를 빼는 거예요. 빼보세요. 이렇게. 그럼 빼는 대신에 여기다 뭘 연결시켜야 돼?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 who를 쓰든 who's를 쓰든 whom을 쓰든 뭔가 써야 되는데 여기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얘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S2 이 주어가 이 접속사와 함께 사라졌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 가서 주어 역할을 하도록 후라고 하는 주격을 써놓는 거예요. 얘를 써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눈으로 시야적으로 봤을 때는 주어 동사가 딱 보이니까 시험장에서 여기에 만약에 후 자리에 후음이라고 이렇게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깜빡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하겠습니까? 그쵸? 여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봐요. I saw that he was clever. 그 사람이 영리하다. 그 아이가 영리하다 할 때 여기 있는 이 주어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이 접속사가 that과 he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는 생각했다. 그죠? 이 주어가 빠지면 앞에 접속사도 같이 국사에서 얘기하는 한국사에서 얘기하는 순장제도로 주인이 사라지면 앞에 있는 접속사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that he가 없어지고 주어 동사 이렇게 동사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who를 써야 될지 whom을 써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주어 동사만 있으면 whom을 쓰겠지만 주어 동사 동사가 있으면 당연히 who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I thought를 삽입되었다. 삽입 관계사절이다. 그죠? 관계사절. 관계사절 속에 절이 하나 들어가 있다. 이 뜻이야. 그래서 결국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주로 이제 사람, think, believe, know, guess, suppose. 사람, think, believe, guess, know, suppose. 이런 동사가 딱 보이면 빨리 묶어주시고 뒤를 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두 번째 줄. This is the man whom they believe to be rich. 주어 they believe 동사 to be가 나오면 whom이 답이고요. 그 밑에 보세요. 네 번째 문장. I met a man who I thought was an American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역시 거기는 마찬가지로 I thought was an American. American 할 때 O, R, I, A로 되어 있네요. 오타 잡아주시고 American이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주어 동사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 동사가 있으면 앞에 주어, 동사를 삽입절로 묶으면 동사 앞에는 후가 답이죠. 자, 별표 두 개 치라고 했습니다. 위치 갑니다. 295쪽. 선행사가 사람을 제외한 생물과 무생물인 경우 사용된다. 선행사가 사람이라도, 위치를 치세요. 인격이나 직업이나 성격을 나타낼 때는 후 대신 위치를 쓴다. 그렇죠? 직업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직업이 사물적 개념이고 성격도 사물적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He is not the merchant his father wants him to be. 그는 그의 아버지가 그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상인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인이란 말을 받아서 목적격으로 목적격 보호로 그렇게 whom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직업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위치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which는요, 계속적용법이 가능하다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단어 구절을 다 받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예문 보세요. She was proud. 그녀는 아주아주 거만하고 오만했습니다. Which her husband never was.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결코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was 뒤에 proud라는 형용사를 which가 받은 거죠. 그래서 which의 여기서 의미는 but proud의 개념이에요. but proud. 하지만 그러나 proud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 자, 대뜨갑니다.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일 때 다 쓰고 선행사의 최상급 서수사 the very, the only, the same, all, every, any, no 등의 수식어가 붙어도 됐을 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는 그렇고요. 뒤에 넘겨보세요. 자, 3번에 밑줄 치시고 별표 하나. 선행사가 뭐 사람만 나오고 사물만 나오고 동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소년과 그를 따르는 강아지. 그러면 사람과 동물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떠한, 그죠? 로봇을 발명한 박사와 그의 그러한 로봇. 사람과 사물이 같이 나올 수 있죠. 선행사가 두 개로 겹치면 어찌할 거야. 그죠? 일단 대을 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별표 쳐야 됩니다. 앞에 선행사가 의문사가 되는 거예요. 의문사. 그죠? 뭐뭐한, 누가. 보세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의문사가 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Who. 자, 이렇게 의문사가 있고요. knows the fact.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누가? 그죠? 누가 comes here. comes here. 여기에 오겠는가? 그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누가 여기에 오겠는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이게 오지 않는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후가 주어고요. 여기에 얘가 동사고요. 여기 부사인데 이때 이 의문사 후를 수식할 때는 관계대명사 that만 쓴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주의하실 것. 5번에 별표 하나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도 별표 하나지요. 컴마 대시 올 수 없다. 전치사 대시 올 수 없다. 소유격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what 같은 경우는 불완전 문장으로서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what은 자, 또 관용 표현이 있죠. What, 사람 주어, have 동사는 주어의 재산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what, 사람 주어, 비동사는 주어의 인격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여러분 거기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바로 1번 테마 별표 하나 칩니다. A is to be what C is to 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자리에 보시다시피 도시와 공원의 관계는 도시와 공원의 관계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허파의 기능과 같다. 도시와 공원의 관계는 도시와 공원의 관계는 사람의 몸과 허파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1, 2번 그래서 잘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대명사의 한정용법이라는 것은 컴마가 없는 거. 계속적용법은 컴마를 두고 숨쉬고 계속 가라.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중제한은 말 그대로 이중, 선행사 하나를 두 개의 관계사절이 뒤에서 수식하는 겁니다. 볼까요? Is there anything that you want? 너가 원하는 거 어떤 거라도 있니? 근데 이 anything을 또 다른 위치가 수식하는 거죠. You do not have. 너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중에서 너가 원하는 어떤 거라도 있니? 그죠? 이런 사람 있으면 짱. 그죠? 내가 갖지 않은 거 아무거나 하나 사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뜻입니다. 관계대명사의 생략에서는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2번은 보시다시피 그냥 참고하시고요. 4번에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는 동시 생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 하단부에 1번과 299쪽에 4번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죠. 다만 전치사의 목적격은 전치사를 뒤로 둔다는 게 그죠? 역시 주의하실 점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방금 한 얘기. 자, this is the house.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입니다. In which my
parents lives now라고 썼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곳은 나의 부모님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나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집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좀 전치사 위치가 완벽한 문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in 위치에서 얘도 목적격이니까 얘를 생략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를 여기 두면 마치 전치사가 저를 이끄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얘를 여기 두지 않습니다. 여기를 딱 여기다가 in자라고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생략이 될 때는 얘가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가서 제자리에 들어가 있다. 요거까지 검증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라고 되어 있는 것들 참고하시면서 대답에는 전치사 안 됩니다. 전치사 후미나 전치사 위치형의 관계대명사. 주로 이제 전치사를 뒤로 안 보내고 관계대명사 앞에 반드시 써줘야 되는 전치사들이 except부터 around까지 좀 길다고 느낌이 들죠. 그런 전치사들은 동사 뒤에 가 붙어있지 아니하고 위치나 whom 앞에 반드시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 주의하실 거. 그 다음에 of which나 of whom 같은 관계대명사가 of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앞에 all of them, all of which, all of whom 이런 식으로 대명사는 앞에 두어야지 뒤로 가지 못합니다. 자, 1번 예문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의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쓸 때 이러이러한 원칙을 지켜야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두 명의 엘더 브라더, 엘더 시스터가 있습니다. 그 두 명 모두 다 기혼 상태입니다 할 때 both of whom 그래야지 of whom both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of whom both 이렇게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I bought 10 pencils the half of job. OS 아닙니다. Sorry. of 수정해 주시고 I bought 10 pencils the half of which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0개의 펜슬 중에서 바로 그 절반은 내가 나의 더 어린 여동생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half나 both나 이런 어떠한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것들은 of which, of whom 뒤로 쓰지 않고 그냥 앞에서 all of which 또는 both of which, one of which, all of whom, both of whom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와 유사관계대명사라고 되어 있어요. 복합관계대명사 한번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를 아는데 뭐 복합관계대명사는 모르겠어요. 간단해지죠. 보세요. 자, 복합관계대명사입니다. 복합관계대명사. 자, 여러분 이 복합관계대명사는 이런 얘기 들었죠? 관계대명사 플러스 에버다. 관계대명사 플러스 에버다. 이렇게 씁니다. 관계대명사 플러스 에버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관계대명사가 뭐가 있었어요? who, whose, whom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which나 what이 있죠. which나 what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관계대명사에다가 ever를 붙이면 복합관계대명사가 돼요. 그죠? ever 붙여볼게요. whoever, whose ever, whom ever, which ever, whatever.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who라는 관계대명사가 뒤에 동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whoever도 똑같이 동사를 갖는 거죠. 그러면 ever를 가지는 순간 다른 점은 자, who나 whose나 whom이나 위치나 what 같은 경우 what은 제외하고 위에 있는 네 개는 앞에 선행사를 꼭 두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ever가 붙는 순간 ever가 붙는 순간 앞에 선행사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선행사 상관없이 스스로 선행사를 가지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anyone who 하면 whoever의 뜻이 된다는 거죠. anyone whose, anyone whom 또는 no matter who, no matter whose, no matter whom 이런 식으로 즉 의미상으로 봤을 때 후가 동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후에버도 동사요. 후즈가 명사를 뒤에 두었다면 후즈에버도 명사를 두고요. 훔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훔에버 뒤에도 주어 동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위치나 왓은 주격도 위치, 목적격도 위치고 주격도 왓이고 목적격도 왓이니까 얘는 이렇게 동사가 보이거나 또는
whichever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보이거나 주어 동사 보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제 얘들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시험장에서는 동사 앞에 whoever 썼는가? 주어 동사 앞에 whomever 썼는가? 이런 걸 검증하는 문제가 출제된다면 문장의 의미상으로는 얘들은 이렇게 명사절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부사절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명사절이란 뭡니까? 명사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는 절이기 때문에 whoever 동사, whichever 명사, whomever 주어 동사의 절이 명사절이다 그러면 이 whoever가 이끄는 절, whichever가 이끄는 절, whomever가 이끄는 절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목적어 보어의 자리에 있으면 명사절이고 그 이외 자리는 다 부사절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오른쪽에 예문을 써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될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I'll give this magazine. I'll give this magazine. 자, 나는 이 잡지를 줄 겁니다. 누구에게? To 다음에 you라고 썼어. 나는 너에게 이 잡지를 줄 거야. 나는 그녀에게 이 잡지를 줄 거야. 이럴 자리에 여기 to의 목적어를 대명사로 둔 이 자리에다만 이렇게 써봤어요. Whoever wants to read it 썼어요. 그 잡지를 읽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라고 요 문장 썼어요. 그럼 이때 이 전치사 to 다음에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얘는 명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want란 동사는 whoever 뒤에 쓰게 돼 있어. 잘 봐봐. 동사 앞에 whoever 쓰게 돼 있는 거야. 동사 앞에 whoever 쓰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온다? 우리는 좌에서부터 눈을 이렇게 가져가니까 전치사가 딱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whomever를 주는 거예요. whomever.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전치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지금 이 복합관계 사절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동사가 있으면 여기는 whomever를 쓰는 게 아니고 whoever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whoever를 써야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는 그 위치가 정확하게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면 명사절, 뭐뭐든지 라고 해석하면 되고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가 아닌 곳에 나오면 부사절, 뭐뭐라도. 자, 확인해 봅니다. 301페이지에 1번의 첫 번째 예문 보세요. Return it to whosoever address is on it. Address란 명사 앞이니까 whosoever 잘 들어갔죠? 하지만 whosoever부터 on it까지의 절 전체는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명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넘겨줘 보실게요.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양보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Whoever advises him인데 advises라는 동사 앞이니까 whoever 쓴 건 맞아요. 하지만 whoever advises him이란 절 전체가 주절 앞에 콤마로 분리되어서 부사의 역할처럼 쓰여 있죠. 따라서 양보의 부사절을 해석합니다.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하는 일, 그 사람에게 충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노메로 후의 개념이 된다. 오케이?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사절의 위치든 명사절의 위치든 후에버 뒤에는 동사, 후제버 뒤에는 명사, 후메버 뒤에는 주어동사가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복합관계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whichever와 whatever 같은 경우는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를 둡니다. whichever parcel, whatever opinion, whichever way, whatever excuse. 이래서 이렇게 이끄는 절 전체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whichever parcel is the heavier라는 절 전체가 carry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건 명사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whatever excuse he may take는 콤마 다음에 주절이 나와서 우리는 그를 믿지 않습니다 앞에 부사의 위치에 나왔으니까 부사절인 거예요. 그래서 절 전체가
복합관계 대명사 whoever, whosoever, whomever, whatever, whichever 이런 것들이 절전체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있으면 명사절, 그렇지 않은 주절 앞이나 뒤에 있으면 부사절. 오케이.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우리 쉬셨다가 유사관계 대명사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관계부사, 복합관계부사를 체킹하고 문제까지 해서 관계사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돌아오겠습니다.